국정원과 검찰은 아로가 북한과 선이 닿아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결고리가 확인된다면 아로를 담당한 북한의 기구는 바로 이 노동당 산하 225국일 가능성이 큽니다. 곽정아 기자입니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지하조직 아로와 연계 가능성이 높은 북측 기구는 인민무력부 정찰총국과 노동당 225국입니다. 정찰총국은 최정예 공작원을 키워내는 훈련기관이고 225국은 남측의 지하당을 조직하는 기관. 간첩단 일심회와 왕재산의 배후에도 225국이 있었습니다. 특히 225국은 아로의 전신으로 알려진 민혁당의 배후였습니다. 225국의 목표는 남한체제의 전복을 위해 남측 지하당이 전쟁이나 혁명에 동참하도록 하는 겁니다. 아로 조직의 목표와도 유사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뭐 민혁당, 중부지역당, 구국전이, 일심회, 그리고 2011년 왕재산 모두 북한과 접촉이 됐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 패턴인데 하나는 이제 남한 내에 미리 세력을 구축해 놓은 상태에서 북하고 연결해서 이제 조직을 한 경우도 있고. 이번 국정원과 검찰 수사로 아로와 북한 225국과의 연계가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곽정아입니다.